그럼 이제 이어서 별에서 일어난 일을 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탄소가 없잖아요. 이제 헬륨은 뭐 반응을 안 하고 수소만 가지고 안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수소를 뭉쳐서 어떻게 우리 생명에 꼭 필요한 원소들을 만드느냐 이제 그게 바로 별의 핵합성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빅뱅 핵합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스텔라 뉴클리어 센테시스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필요한 그 별이 태어나기 전의 과정을 다시 잠깐 요약을 하면요. 자, 초기에 쿼크와 렙톤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양성자 중, 요거 한 뭐 1초 정도고, 그 다음에 삼문사에 헬륨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온도가 떨어지면서, 여긴 전자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전자가 달라붙어서 중성 원자가 된 게 한 38만 년 정도 되고, 그리고 보세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1000배예요. 한 3억 년까지는 진짜 아무 별 볼일 없이 우주가 팽창만 해요. 별 볼일 없어요. 아직 별이 없어요. 팽창만 해. 그 얼마나 지루해요. 참, 뭐, 정말 주가 계셨다면 참 지루했을 것 같아. 그러다가 38년쯤 되면서 이제 이게 별이 태어나는데 별이 해서 나중에 융합을 하려면요. 이 전자를 또 떼내야 돼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재이온화라 그래. 처음에는 이거 이온이었잖아요. 이온이 됐다 중성이 됐다 다시 재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별이 태어나는데 이때 이 온도가 변하는 과정을요 이런 식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어요. 아주 이거 유용한 식인데 10의 10승. 아까 왜 10씩 10씩 가다가 빅뱅에 접근할 때 이게 10의 10승이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100억. 100억도 정도. 근데 분모에는 이제 시간의 제곱근이 들어있어요. 시간이 초예요. 그러니까 1초를 대입하면 우주의 나이가 1초일 때 바로 100억도 정도가 돼. 그 다음에 이제 2, 3분 됐을 때는 10억으로 떨어지고 팍팍 떨어지거든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별이 태어났냐. 요게 지금 이제 문제예요. 야, 별이 태어나야만 될 텐데. 그래서 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아, 일단 별이 처음 생길 때는 모관지 물체들이 뭉치면은요, 온도가 떨어져요, 높아져요. 뭘 뭉치면 열받죠. 그렇죠? 예. 요방에 지금 한 100명 정도니까 그렇지 여기다 한 1000명을 쓰셔놓으세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줄 톰슨 효과의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 줄 톰슨 효과라는 거는 기체를 압축했다가 좁은 구멍으로 싹 내보내면 이게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이게 입자가 끌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안정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넓은 구멍으로 나가서 거리가 멀어지면 오히려 불안정해져요. 근데 그 불안정한 걸 어떻게 후쿠테어도 해요.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면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엔트로피 효과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래서 이게 온도가 떨어지는데 거꾸로 이게 뭉치면은 결국 온도가 올라가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우주 공간에 있던 수소헬륨들이, 예, 서서히. 근데 이게 중력으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 이거 진짜 별이 될지 참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주는 자꾸 지금 팽창하고 있고, 예. 그래도 한 3억 년쯤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모여가지고서 이제 별거 하나가 되는데, 지금 이 중심 온도가 천만 도쯤 되면 드디어 융합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융합 반응은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여기 지금 중성자가 없잖아요. 아니, 15분 반경기면 3억 년이면 그게 남아있겠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잡혀있는 것만 잡혀있고요. 자유로 중성이 없어요. 그래서 양성자로부터 여기서 보면 두 개의 양성자가 두 개의 중성자로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바뀌어야 돼. 근데 아까 중성자가 에너지가 더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야가라 저 밑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쉽겠어요. 엄청 어렵고 시간도 걸리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서 헬륨이 되는데 이게 이제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예, 그래요. 자, 태양이 지금 한 50억 년 탔다고 그래요. 아직도 50억 년 더 탈 수 있대요. 더 타고 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의 수소가 다 떨어져요. 연료가 고갈이 돼요. 그러면 밖으로 밀어주는 압력이 이제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폭발해야지 밖으로 뭐 밀어줄 텐데 그게 끊어지면요. 이제는 누가 득세를 하는 거예요. 중력작용이. 그렇죠? 지금은 중력하고 이거하고 압력하고 균형을 이루고 저러고 이제 있는데 이 한쪽이 이제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별이 예. 압력, 내부로 압력이 쫙 걸려가지고, 그러면 다시 온도가 쫙 올라가요. 그래서 한 1억도쯤 올라가면, 그때 바로 이 중요한 반응이 생겨요. 일어나요.
여기 중심에 지금 헬륨이 잔뜩 생겼잖아요. 예, 생겼는데 그게 아주 온도가 높고 밀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헬륨은 플러스 2의 전하를 가지고 있잖아요. 플러스 2끼리 반발이니까 양성자 반발보다 이게 4배 크고 더구나 3개를 묶어놓으려고 그러면 뭐 8되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이렇게 아까 그 원자 폭탄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이유로 안쪽에 온도가 확 올라가면서 탄소가 생기고 이게 이제 바로 여기서 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우리 화학자들이 보면 이제부터 유기화학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거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별의 일생이 여기서 갈라지는데 그때 이제 나오는 이름이 인도 출신의 추안드라세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는데 추안드라세카 한계, 리미트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네. 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뭐 여러 가지를 빼먹는데 처음에 별이 태어나서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하는 과정에 있는 별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그러고요. 주계열성. 그 왜냐하면 하늘의 별들을 쭉 분류를 해보면요. 이 대각선으로 대부분의 별들이 있는데 이걸 주계열이라고 그래요. 처음 태어난 별은 다 그거예요. 수소를 융합하는 별. 그 다음에 이제 수소가 고갈이 되고 중심에 헬륨이 남으면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온도가 쫙 올라가면 그 헬륨을 이용해서 탄소를 만든단 말이죠. 예. 이제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중심이 한 1억 도가 됐으면은 예, 저 바깥은 뭐 5천도, 3천도 그럴 테고 약간 밖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온도가 쭉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약간 한 중간쯤 벗어나는 위치에서 온도는 수소를 융합하기에 충분한 1000만도, 2000만도 온도가 되고 수소는 거기 남아 있잖아요. 수소는 중심에 고갈이 됐지 밖에는 아직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계열성의 중심에서 일어났던 수소의 융합이 약간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별이 확 커져버려요. 그렇죠? 확 밖에서부터 쫙 밀어내면서 별이 커지고 커지면 이제 표면 온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적색이 돼요. 이걸 우리가 적색 거성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적색 거성이 되면 아까 폭발이 이 중간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밖으로 밀어주는 압력도 있지만 안으로 또 밀잖아요. 그게 바로 그 폭탄 만들 때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파라 그래요. 익스플로전이 아니고 임플로전. 그러면서 내부의 온도가 쫙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탄소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적색 거성에서 일어나는 그 중요한 반응인데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로 갈지가 이제 그 중심에 탄소 핵이 모일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탄소 핵이 그러니까 헬륨이 다 고갈이 됐다 중심에 그러면 탄소 핵이 있는데 그 질량이 보세요 1.4 솔라메스 태양 전체 질량의 1.4가 되면은 무겁기 때문에 온도가 더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생기고 네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쭉 생길 수가 있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융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색 외성 여기는 백색 외성들이 생기고 이렇게 쭉 이제 별들이 질량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진화한다 이제 그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 무거운 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이 무거운 별에서는 예, 이게 다시 한번 알파 입자가만 충돌해서 산소가 되고 쭉쭉쭉 가다가 이제 철이 되고요. 근데 철까지 가면 더 이상 못 가요. 철이 가장 말하자면 예, 물이 백두산부터 흘러내려오다가 여기저기서 발전하고 하다가 동해물로 가면 끝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가장 안정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역시 그 중력작용으로 내부 온도가 엄청 올라가겠죠. 그래서 막 한 100억 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별이 견디질 못하고 폭발을 해버려요. 그게 바로 이제 초신성 폭발이란 거고. 예. 그러고 보니까 이 초신성 폭발의 순간에 그 아주 그 다이나믹한 온도가 높은 그 상황에서 철부터 우라늄까지 나머지 그 몇십 개의 원소들이 쫙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소의 생성을 크게 셋으로 나누면 초기에 별에서 생긴 수소 헬륨, 그 다음에 이 별의 내부에서 생기는 뭐 탄소부터 철까지, 그 다음에 철 이상 우라늄까지는 초신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빅뱅 초기 우주는요 굉장히 밀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우주가 작아요. 그래서 이건 confined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작은 제한적인 공간에서 수소 헬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팽창하면서 예, 중소 원자들이 생겼고 다시 별이라고 하는 또 아주 제한된 공간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생기고 이게 또 퍼져나가서 또 다시 자유로운 공간으로 가서 선간의 물질들을 만들고 이것들이 다시 또 지구라고 하는 상당히 제한적인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생명을 만들고 이런 이제 사이클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다시 또 이렇게 보면요. 결국 빅뱅에서 출발해서 쿼크와 렙톤 중에 이제 전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만들어지고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 헬륨 같은 원자핵을 만들고 전자가 붙으면은 중성 원자가 되고 원자가 되면 그 다음에 결합해서 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태양계 만들고 생명을 만들고 이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예. 이거를 처음에 초기에 있던 입자의 진화 뭐 아까 얘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초기에 있는 그런 그런 그 과정들은 결국 원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인트라 아토믹 인터랙션이고 쿼크와 쿼크 인터랙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원자가 생기고 나서는 인트로죠. 인트라토믹 화학적 결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재 우주에서 일어난 대부분 중요한 일들은 사실 그다음에 인터몰레큘러예요.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현재 이런 아주 재밌는 아주 원더풀한 세상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따가 질문할 시간 있을 테니까 요거만 이제 하고서 이제 끝낼게요. 이 1999년에 그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즈웨일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저 이집트 출신이에요. 제가 알기에 이집트 출신의 뭐 문학이나 이쪽을 잘 모르겠는데 과학상은 이분밖에 없고요. 문학도 별로 잘 못 들어봤는데 근데 이분이 하여튼 수상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고흐의 아머드 트리라고 하는 멋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With a good beginning, 뭐예요? 시작이 좋으면 even if branching is unpredictable, 이 가지가 어떻게 칠지는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the blossoms are rich, 꽃은 아주 아름답게 만개하고 오늘 보니까 갑자기 그냥 벚꽃이 참 만개했는데 꽃이 만개하고 and the big picture is beautiful. 큰 그림이 아름답대. 이거는 이제 자기의 일생 또는 그 자기가 연구했던 소위 femto chemistry의 발전을 두고 한 얘기긴 한데 이게 우주 역사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우주가 시작이 좋았잖아요. 뭐 딴 거 다 제껴놓고 쿼크의 전화가 좋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겠어요? 쿼크의 전화가 좋았어.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발적인 사건이 많고 그랬는데 이게 다 그런 여러 인과관계를 따라가지고 일련의 사건을 거쳐서 별들이 태어나고 태양계가 생기고 생명이 태어나고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얼마나 멋있어요. 현지의 우주를 보고 야 이게 뭐가 아름답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별이 태어나기 전에 한 3억 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원자가 생기고 한 3억 년은 진짜 별볼이 없었어요. 야 그때 살았다? 물론 살 수가 없죠. 생명이 없는데 그런 그 암흑의 시기 그걸 우리 암흑기라 그래요. 중세 암흑기 정도가 아니고 3억 년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야, 그거 비하면 지금 얼마나 좋아요. 먼저 벚꽃 피고 진달래 피고 애들 태어나고 손주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주가 아름답고 여기저기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우발적 사건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초기에 우주의 그 어떤 질서 원리 이런 것이 아주 멋있게 잘 조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인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아주 초기 우주까지 갈 수 있고 거기로부터 쭉 그 과정이 아주 합리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거예요. 예. 절대로 뭐 제멋대로 된 거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답게 돼 있어요. 예, 이걸로 일단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